청소년기 이후 7, 80년대를 지나온 세대라면 여의도에 관한 기억은 광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광장에 서본 기억 한두 번쯤은 있을 테지요. 여의도 광장은 마포대교와 서울교 사이 직선으로 뻗어있던 광장입니다. 여의도 개발 중 광장을 조성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서울시에서는 녹지를 포함한 광장을 계획했지만,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는 광장을, 그것도 여의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규모로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여의도에는 나무 한 그루 없이 아스팔트 포장만 한 광장이 조성됐습니다. 12만 평 규모로 5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지요. 이런 광장을 만든 이유에 대해 평소엔 행사용 공간으로 쓰다가 유사시에 활주로로 쓰기 위해서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1.1 사태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극도로 높았던 때라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듯 2005년에 광장 지하에서 비밀 벙커가 발견되기도 했지요. 여의도 환승센터 공사 중에 발견된 벙커는 1970년대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될 뿐,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소관부서도 알 수 없고 관련 자료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 과시용이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군사력을 과시하고 체제를 옹호하는 군중동원 시위 등을 조직해 정권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건 흔한 방법이지요. 광장 이름을 지을 때 민족의 광장이나 통일의 광장 같은 이름을 두고 논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 5.16 광장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광장이 준공되고 이틀 뒤 23주년 국군의 날에 세계 최대 광장이라는 소개와 함께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5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학생 수천 명이 펼치는 카드 섹션이 펼쳐지고 대규모 합창단, 오색풍선으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군인들의 사열과 탱크 행진 에어쇼 등을 선보였습니다. 5.16 광장에서 대규모 기념 행사를 보인 뒤엔 마포대교를 건너 시내까지 시가 행진도 펼쳤고요. 대규모 퍼레이드를 통해 군사력을 과시하며 정권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 국군의 날 행사는 갈수록 규모가 커졌습니다. 군사력을 과시하는데 군인만 동원된 건 아닙니다. 예비군도 현역 못지않은 조직력을 보이며 힘을 과시했는데, 예비군이 창설된 건 1968년 김신조 일당 청와대 습격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학교에선 교련 과목이 신설돼 학생들이 정규 수업으로 군사훈련을 받았는데 합동훈련을 하거나 학교들끼리 경쟁하는 실기대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74년부터는 6월 24일마다 교련 사열과 실기대회를 5.16 광장에서 대규모로 열었습니다. 10대 학생들이 모여 남학생은 총검술 시범을 보이고 여학생은 응급처치 시범을 보였지요. 군인 못지않게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사열을 해야 했던 건 물론이고요. 열을 맞춰서서 동작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게 시범을 보이려면 평소 학교에서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교련 교육에서 더 나아가 1975년에는 학생들로 구성된 비정규 군사조직인 중앙학도호국단이 조직됐습니다. 학도호국단은 1949년 창단됐다가 4.19 이후 폐지된 적이 있는데, 1975년 5월 학도호국단 설치령이 발표됐고, 학교별로, 지역별로 발단식을 가진 뒤, 9월에 5.16 광장에서 대대적으로 중앙학도호국단 발단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기념식을 열어 대규모 사열과 함께 총검술과 응급처치를 겨루는 교련실기대회를 했지요. 5.16 광장에서는 대규모 관제 데모도 자주 열렸는데, 주로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였고, 6월이면 6.25를 상기하자는 반공 집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드넓은 5.16 광장은 차량들이 출동하는 행사에도 안성맞춤이었지요. 5.16 광장에서 국산 소방차 성능을 선보이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군들이 사용하던 소방차나 미국에서 연안이 다된 것을 원조받아 개조해서 사용했지만, 이런 설비들은 규격이 제각각이고 낡은 데다 부품을 구하기 어려웠고, 나중에는 외국에서 소방차를 수입해왔지만 이 역시 가격 때문에 부담이 컸지요. 그러다 76년에 동아자동차에서 소방차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국산 소방차를 자랑스럽게 공개하는 행사입니다. 택시들이 넓은 광장을 가득 메우기도 했습니다. 새로 개인택시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면허를 수여한 건데, 이런 일도 단체로 모아놓고 과시성 행사를 했네요. 70년대엔 오일 쇼크 때문에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무척 강조했는데,
이에 발맞춰 대한어머니회에서도 5.16 광장에 모여 에너지 절약 촉진 대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자전거가 등장한 건 자동차 말고 자전거를 타서 유류를 절약하자는 취지라네요. 5.16 광장 한쪽에는 항공기와 전차 같은 군장비가 전시된 공간이 있었습니다. US라고 선명하게 쓰인 B-29 폭격기의 통일호라는 한글이 함께 보입니다. B-29는 2차 대전에서 크게 활약했고 한국전에도 투입돼 명성을 떨쳤던 폭격기인데 이때까지 남아있던 기체 중한 대를 들여온 거라고 합니다. 기체를 분해해서 들여와 다시 조립한 후5.16 광장에 전시했지요. 한국전에서 활약했던 C-124 클로브마스터가 직접 날아와 5.16 광장에 착륙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조종사들이 오클라호마 미군기지부터 직접 몰고 왔다고 하네요. 1978년에는 아예 종합안보전시관이 개장했습니다. B-29 폭격기와 C-124 수송기를 비롯해 F-5일 무스탕, F-86D 세이버 같은 여러 항공기들과 6.25 때 사용했던 무기들이 전시됐지요. 95년에 안보전시관에 있던 전시품들은 사천의 항공우주박물관으로 옮겨갔고, 그 자리는 한동안 중소기업 박람회장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국제금융센터가 건립돼 있습니다. 1973년 6월 3일, 5.16 광장에 100만 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의 선교 연설을 듣기 위해서였지요. 20대부터 전 세계를 다니며 전도대회를 열었던 빌리 그레엄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설교한 목회자로 꼽힙니다. 전쟁 중이던 1952년과 56년에도 우리나라에 왔었던 빌리 그레엄은 73년 5월 30일부터 5일간 5.16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연인원 400만을 넘겼고 마지막 날엔 100만 넘는 사람이 모였다고 합니다. 74년에는 세계 기독교 대회인 엑스플로 74가 5.16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8월 13일부터 5박 6일로 열린 이 집회에는 660만 넘는 신도들이 참여했다는데, 세계 80여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을 포함해 30만 넘는 요원들이 광장에 천막을 치고 합숙을 해가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도 75년부터 5.16 광장에서 열리기 시작해 96년에 장충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길 때까지 20년간 이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가 1949년에 일찌감치 공휴일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부처님 오신 날은 75년이 돼서야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불교계에서도 76년부터 5.16 광장에서 봉축 법회를 열기 시작했고 조계사 부근에서 하던 연등행렬도 여의도에서 출발해 조계사까지 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1981년에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 신앙대회를 열었고 84년에 한국 가톨릭 200주년 기념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참여해 천주교 전래 초기에 순교한 103분에 대한 시성식을 거행했지요. 천주교에서 성인 반열에 오르려면 인정받는 절차가 까다로운데 103분이 한꺼번에 승인된 데다 특히 시성식이 로마 밖에서 거행된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5년 뒤 다시 한번 여의도 광장을 찾았습니다. 세계성체대회를 거행하기 위해서였지요. 4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교인이 모이는 축제로 가톨릭 올림픽으로 비유된다고 합니다. 유신 정권이 끝난 뒤5.16 광장은 여의도 광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공간의 쓰임은 여전했습니다. 소방의 날 기념이나 개인 택시 면허 발급처럼 넓은 공간이 필요한 행사가 여전히 여의도에서 열렸고, 대형 관제 행사는 여전했지만 형식이 달라졌는데,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국풍 80일이지요. 국풍 행사는 1981년 5월 28일부터 닷새간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축제였는데 줄다리기나 탈춤, 풍물 같은 전통 놀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독재체제에 저항하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70년대부터 탈춤이나 풍물 같은 전통 문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걸 관제 행사에 포함시켜 버린 겁니다. 국풍은 대학생들의 잔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고생과 공무원을 동원했고 젊은이들 중심의 대형 축제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군부 정권의 본질을 가리려 한다는 비판 속에 일회성 행사로 끝났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는 70년대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반공 행사가 계속됐습니다. 83년에는 북한에서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이용평 사건과 소련에 대한 항공 여객기 격추, 버마를 방문한 대통령을 노린 북한의 테러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대규모 궐기대회와 국장이 번갈아 열렸습니다. 특히나 83년에 여의도 광장을 뜨겁게 달군 것은 이산가족 찾기였습니다. 1983년 6월 30일,
KBS에선 휴전협정 30주년을 맞아 이상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을 했는데 일회성으로 기획했던 방송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방송국에는 가족을 찾으려는 사연이 몰려들었고 결국 KBS는 정규 방송을 미룬 채 이상가족 찾기 방송을 이어나갔습니다. KBS 앞 여의도 광장은 만남의 광장이 되었고 헤어진 가족을 찾는 사람들과 그 사연을 적은 게시물로 가득했지요. 여의도 광장은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를 타던 곳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광장을 조성할 때부터 행사가 있을 때 말고는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기는 했지요. 1987년 12월에는 16년 만에 대통령직 선제가 부활되면서 대규모 선거 유세장이 됐습니다. 누구를 지지하든 자기 뜻에 따라 모인 사람들이 정치 집회를 하는 공간이 된 겁니다. 이후에도 여의도 광장에서는 종종 시민단체와 이익단체, 관변단체들의 집회가 열렸지만 평소에는 누구나 찾아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었지요. 1997년부터 여의도 광장을 공원으로 만드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스팔트를 걷어낸 뒤 나무를 심어 생태숲을 조성하고 전통정원도 만들었습니다. 면적은 많이 줄었지만 아스팔트 광장도 일부 남겨서 문화행사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했지요. 21세기 여의도에는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에 제법 큰 녹지가 자리를 잡았고 전쟁 대비든 체제가 시용이든 여의도 개발 초기부터 비워둔 공간이 지금은 빽빽한 마천루들 사이에서 직장인들의 휴식 공간이자 시민들의 나들이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